부모라는 이유로 자녀를 대중의 마음대로 공개할 권리가 있을까? 부모의 SNS에 아이들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건 이제 쉽지 않은 숙제다. 이 문제는 1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도 화두가 됐다. 이날 출연한 유튜버 퇴고기 육개닉은 이혼 2년 차로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7살 딸 솔리피와 잘 지내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최고기는 딸과 함께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수입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게임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였다. 구독자 수가 70만 명이나 됐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채널이 삭제됐다. 새로 만든 유튜브 채널은 예전보다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고 돈도 안 벌렸다. 생활 유지가 너무 안 됐다. 제 브이로그도 올리고 딸, 전 부인과 같이 나오는 콘텐츠를 하다 보니 인기도 많아지고 구독자도 늘었다. 추억도 쌓았고 돈도 벌었다. 제 우울했던 과거보다는 행복해졌다라고 설명했다. 딸과 리얼리티 방송에 출연한 적 있는 이윤지는 최고기의 말에 동감했다. 이윤지는 아이가 귀여웠던 어린 시절이 영상 클립으로 지금도 남아있다. 지금도 아이랑 가끔 보면서 행복하다. 저한테는 감사한 선물 같았다라고 말했다. 쌍둥이 두 딸을 키우는 정영돈의 입장은 조금 달라다. 정영돈은 저는 애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대중에 노출시킨다는 건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부모의 SNS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이 문제에 대해 오은영 박사는 SNS에 올려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근원적인 맥을 짚었다. 오 박사는 무엇이 좀 더 아이한테 또는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모라면 모두 고민할 거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녀들과도 진솔하게 나눠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 박사는 최고기와 육개닉에게 딸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권하면서 아이들이 봤을 때 부모의 삶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나중에 커서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아이들이 영상에 과하게 노출될 경우 트루먼 쇼 증후군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트루먼 쇼는 1998년 개봉한 짐 캐리 주연의 영화다. 현실처럼 꾸며진 세트 안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삶의 진실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트루먼 쇼 증후군은 실재상과 괴리감을 느끼고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을 거짓으로 믿는 질환이다. 아래는 관련 영상이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퍼프 포스트, 케야.